있습니다. 한국에서 기차 타본 적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어디? 저는 KTX 새마을원 무궁화 다 타봤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표를 검열을 안 하는 거예요. 저는 검열을 안 해서 제가 여기서 했더라면 얼마나 편했을까.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. 그래요. 그,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. 제가 막 그런 거에서 얼마나 저를 증오하는데요. 그러네요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인심이 야박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. 왜요? 북한에서는 일단은 열차에 타면 통성명부터예요. 오랜 기간을 가기 때문에. 그래서, 이렇게 돌아서면 옆에서 어디 가세요? 네, 어디까지 가세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며칠 동안씩 가기 때문에. 그게 몸에 배 있거든요. 그리고 내가 음식을 뭐 싸가지고 갔으면 계란이라도 싸가지고 갔으면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? 이러면서 서로 나눠 먹는 게 미덕이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또 가서 나는 그냥 인사했어요. 그냥 안녕하세요.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눈을 보는 거예요. 왜냐면 뭐 종교나 뭔가를 전도해 줄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. 하니까 박카스 같은 거 두 개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드실래요? 하고 또 그거 저 금방 먹었어요. 그러면 얼굴이 정색하는 거예요. 드링크 주면 낯선 사람이 나 몰랐어요. 한국 사회에서는. 네, 배부르다고 금방 먹었다고 안 받는 거예요. 왜냐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. 그래서 다시 받았어요. 근데 한 정거장 지나가가고 햄버거 이만큼 크다만 뭐 혼자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예요. 난 뭐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자격증 나는 못 줬는데. 자, 우리.